안녕하세요. 예솔이쌤이에요. 오늘 레슨할 곡은 작별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나눠서 레슨해 드릴게요. 여기는 3번으로 한번 더. 이 한마디만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왼손은 미도는 꾹 눌러주세요. 마지막 음에서 뜰게요. 여기서 떼기. 이 음을 꾹 눌러주는 거 조금 어렵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꾹 눌러주기. 여기서 뛰기 이거예요. 뛰기. 왼손도 10바소. 여기서 뛰기. 오른손 해볼게요. 오른손 안 어렵네요. 뛰는 것도 중요하고 누르는 것도 중요해요. 왼손은 뛰고 오른손은 누르고 있어야 되겠죠? 같이 이렇게 뛰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눌러도 안 돼요. 이 부분 오른손만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할때 들고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마디를 페달과 함께 연결해 볼게요. 페달 여기서부터. 이두 마디를 해보도록 할게요. 3번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여긴 5번으로 바꾸기. 손가락이 조금 어렵죠? 5번으로 얼른 이렇게 바꾸기. 여기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뛰고 뛰고 타본음표가 스타카토는 아니지만 스타카토처럼 쳐야 돼요. 누르고 이렇게 치는 것이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띄워줄게요. 괜찮아요?
소리를 연결해 볼게요. 조금 어렵죠. 이렇게 엄지만 내려오면 되죠. 엄지 한번 내려오기. 오른손. 다시 한번 느리게. 같이 해볼게요. 왼손은 띄고 오른손 누르는 것이 어려워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거예요. 비음 치면서 들기. 네 마디를 페달과 함께 같이 쳐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한 번 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